사주를 상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삼합입니다. 삼합. 삼합은 누구든지 해당이 됩니다. 삼합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사주 원판에 삼합이 없으면 대운에서 들어와서라도 세운에서 들어와서라도 삼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유진섭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완전히 삼합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삼합을 통해서 삼재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이것 또한 함께 참고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삼합, 석삼자 합입니다. 세 개가 합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동양권에서는 이 삼자를 복삼이라 해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성명학에서는 삼자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성명 장명을 할 때 획수에서 1획, 11획,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1의 숫자로 끝날 때는 1은 참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기 때문에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자립심, 독립심, 의지가 굉장히 강건하다. 그러니까 1 획수가 있으면 자립심, 독립심, 의지가 강건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자유업도 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가 리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굉장히 약한데 일 획수를 잡으면 과부하 걸려서 평생 고생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봐야 한다. 두 번째, 일수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수는 약하다는 거예요. 신이 만들 때 일수를 만들어 놓고 탁 앞에 한번 세워보니까 이놈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분방에 움직이면서 독립심도 있고 자기중심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놓고 보니까 조금 너무 센 것 같아 해서 만든 것이 이수입니다. 이수. 이수는 좀 부드럽습니다. 약합니다. 조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색적이다. 공상적이다. 참모적이다. 그러니까 일수가 강한 놈이 나오니까 이수는 약하다. 형제 중에서도 윗 형제가 굉장히 강하면 밑에 동생은 키를 좀 못 피는 편입니다. 워낙 강한 형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삼입니다. 일수에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이수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삼이라는 숫자 완전한 것을 신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삼을 완전수랍니다. 근데 이 3, 13, 23, 33, 43 성명학에서 삼행수로 끝나는 사람들은 독립심이 강하다.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특성을 발휘한다. 그리고 삼수는 뭐냐? 어떤 전투력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에 좌지우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흘려가면서 개척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삼행수를 계속 잡느냐? 그것 또한 뭐냐? 사주에서 찰포지 않고 잡으면 뭐냐? 오히려 강한 기운으로 인해서 조율과 어떤 타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따 되기가 굉장히 쉽다. 여하튼 그러나 3이라는 숫자는 잘 사용하면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삼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신 해묘비 인오수 사유축. 자, 12개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12개 띠. 12개 띠 있는데 신자진 원숭이와 쥐와 용은 이놈들은 한몸들이 한몸. 지들끼리 예를 들면 패거리입니다. 패거리. 12개를 놓아두면 이 세 놈들은 지들끼리 다다닥 섞어서 자기들끼리 뭉쳐요. 삼합이 이때는 세로가 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운데 중심을 뭉친다는 거예요. 자오묘유. 자오묘유. 얘들 중심으로 뭉친다. 어떤 게 뭉치냐?
고유의 자기의 성질을 버리고 아니면 자기 그 가운데 큰 물의 세력으로 자기가 희생하면서 참모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상으로 신은 뭘 이야기하냐? 금을 이야기합니다. 오행상 금이에요. 얘는 수를 이야기해주고 얘는 토를 이야기해줍니다. 지는. 그런데 다른 애들하고 있으면 지 그대로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들끼리 뭉쳐놓으면 이 쥐를 중심, 물 중심으로 용이, 토가 나 너한테 갈래, 시집 갈래, 장가 갈래 하고 내가 다 버리고 수로 변하는 거예요. 얘도 원숭이도 나 금이지만 네 중심으로 갈래 해서 얘들이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변하니까 물량이 많아졌다 이거 보죠. 수국이 됐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국 자체가. 얘들도 똑같습니다. 해는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된다. 얘는 목에 해당이 된다. 얘는 토다. 그런데 얘들끼리 뭉쳐놓으면 이 가운데 목 중심으로 얘들이 자기 고유의 성질을 버리고 변한다. 그래서 나 물 버릴래 하고 목으로 가는 거고 나 토 버리고 너한테 시집 갈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목의 기운 자체 목국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력이 커졌다. 파워가 굉장히 세졌다. 어떤 영역 자체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들끼리 뭉치는 것을 잘 봐줘라. 여기에서 굉장히 사주에 묘미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오술. 얘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고 얘는 화고 얘는 토다. 얘도 그냥 가운데 주는 화를 중심으로 화국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도 뱀은 오행상 화인데 유는 금이고 축은 토인데 얘들도 뭉쳐놓으니까 이 유 중심으로 얘들이 간다. 그래서 금의 기운 자체를 금국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개 띠 중에서 이 자오묘라는 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왜? 다른 놈들하고 합을 해도 지들은 지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니들이 와서 나한테 예를 들면 변하고 돌아라 이거든. 그러니까 자오묘는 지조가 있어요. 지조가. 이놈들은 지조가 없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융통성이 또 있고 나쁘게 하면 지조 없는 놈들이고 얘는 좋게 말하면 지조가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융통성이 누구만큼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사주에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오묘를 갖고 일주에 예를 들면 신유를 갖고 태어났다. 일주가 을묘를 가지고 태어났다. 병오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같은 자오묘를 갖고 일주에 갖고 있다면 일주는 본인이잖아요. 본인. 이놈이 어떤 성격이겠느냐? 이놈이 그냥 휩싸이게 하느냐? 이쪽으로 휩싸이고 저쪽으로 휩싸일 놈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자오묘는 그래도 지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동조할지 모르지만 등 돌리고 나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내 성질대로 가 내 성질이 내 주관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놈들은 뭐냐 어떤 상황이 있으면 확 변해서 갑니다. 확 변해서 연애질도 한다 이렇게 보겠죠. 연애질을 한다 해도 자기 소신과 아니다 하면 아니고 또 괜찮다면 확 뒤집어서 이혼도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얘를 놓고 이것까지는 저희가 다 암기가 됩니다. 암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주 풀이에요. 풀 암기는 다 있는데 사주만 보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만약에 예를 들면 유다 신이다 사다 이거 하나하고 살해하고 두 번째 병이다 사다 유다 얘도 사이축 금이요 얘도 사이축 금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똑같은 금이에요. 사이축 금이고 얘도 사이축 금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냐?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난 차이. 금국이지만은 얘는 금국이지만 엄청난 금의 기운을 갖고 있고 얘는 거의 소멸성으로 너한테 온전하게 갈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얘는 화기가 있기 때문에 사유축 금을 가도 화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가 전체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50%밖에 되진 않아요. 금국 자체 얘는 완전 100%. 그러면 사주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100% 있는 금구하고 이렇게 있는가하고 사주 풀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삼재 이야기예요. 삼재 다음 찾기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언제 삼재에 해당이 됩니까? 언제 삼재에 들어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막 손가락 하면은 참 냄새 좀 아마추어 냄새 풀풀 납니다. 삼재는 알크타스 또 이야기하고 뭐 책을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없고 인터넷 뒤져서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삼재는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삼재. 얘하고 충이 되는 거 인이죠, 인. 인묘진. 얘하고 충이 되는 건 삽니다. 사운. 충이 되는 거죠? 신이죠, 신자진. 얘하고 충이 되는 거죠? 해묘미. 방압이 나왔네, 이 방압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 이 띠들은, 이 띠들이 언제 예를 들면 삼재 두라, 지금 같은 경우는 해준 기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제가 잘못했네요. 신유술. 신유술 해자축. 자, 그러니까 기에 경자 신축년.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입니다. 얘는 가을이고, 얘는 여름이고, 봄이고. 봄춘자. 봄. 여름. 가을. 충이 두르는 시기에 이대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해자축, 그러니까 돼지띠, 쥐띠, 소띠, 겨울 두르는 해자축인데 뭐냐? 상충이 두르는 띠, 앞부분에 상충이 두르는 띠, 그 삼합이 세 개 띠가 뭐냐? 삼재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 지나간 신유술, 이때는 인오술, 호랑이, 말, 개가 삼재였습니다. 지금은 뭐냐? 사유축 얘네들이 삼재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 지나면 다시 봄이 오겠죠. 인묘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때는 뭐냐? 신자진생들이 삼재에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삼재를 제가 여기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질문했을 때 그래요. 그 답변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삼재는 한마디로 허상 사기다. 절대 삼재는 믿지 말아라. 삼재는 웃기는 소리다. 삼재의 근원이 뭐냐? 비, 바람, 가뭄이에요. 가뭄, 화, 삼재. 옛날 조선시대에 전부 다 우리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바람이 싹 불어서 다 날리면은 전부 다 그 1년 자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음 해까지. 거기다 어느 해는 또 많은 바람이 불어요. 어느 해는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어느 시기에는 가물어요. 비, 바람, 화, 가뭄. 이 삼재가 들어오니까 늘 백성들은 해마다 하늘을 보고 떨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조선 후기에는 민간신앙에서 그것을 그 전에는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제례를 지내는 것이 후기에는 민간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뭐냐? 농사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삼재에 대해 그 기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최첨단 시대에 살지만 얼마 전에
비바람 몰아치니까 엄청난 농부들 과일을 탁 낙과 떨어지잖아요. 1년 농사 그 한 번 딱 비바람 몰아치니까 엄청난 손실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조선시대는 절대가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죠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삼재를 엉뚱한 쪽으로 이용해가지고 뭔가 부적을 쓰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 띠만 가지고 뱀띠, 닭띠, 소띠랑 해가지고 삼재 들어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논리가 없습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주 여러분들 하지만 사주 복잡하게 풀고 힘들게 풀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만 가지고 삼재가 그 해에 어떻다 어떻다 좋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는가. 근거가 빈약하다. 논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 조상 대대로 삼재에 대해서는 공포예요. 그것을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삼재 이야기는 떨어요. 한 명 있으면 안 떱니다. 근데 집안에 삼재 두 명 들었다. 세 명 들었다. 집안에 삼재가 세 명 들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어서 부적 안 하고. 그러나 사기다. 말도 안 된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단 뭐냐. 사주 운의 흐름 자체에서 그렇게 타고 들어온다. 삼재가 아니라 이 일호술생 지금 삼재가 지난 호랑이 말 개띠도 지금 힘들고 어려서 문장 맞다. 삼재 지났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든 설령 잘 먹고 못 살았다 해도 어느 정도는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띠들 힘들고 어려운 띠들 뭐라고 답변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사이축생 얘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뭔 소리냐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삼재를 부적 쓰면서 삼재가 뭔지도 모르고 부적 쓰는 사람 많습니다. 삼재가 뭐요? 몰라요. 근데 왜 부적 씁니까? 그냥 쓰니까 쓴다는 거예요. 궁합도 그래요. 궁합도 엉터리들 많습니다. 이 삼재를 가지고 궁합을 봐요. 원숭이 쥐가 예를 들면 누가 원숭이 띠다는 거예요. 상대가 쥐띠라는 거예요. 삼합이 좋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야기 들었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띠가 궁합. 그래서 동업을 했다는 거예요. 동업. 자, 원숭이. 자, 그러니까 이게 합을 해요. 그런데 띠끼리 합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일각을 중심에서 놓고 봐줘야 돼요. 왜? 야고 신자가 뭐 설령 합을 해서 삼합을 했어. 띠끼리. 했는데 합을 하니까 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의 기운 자체가 커졌어. 근데 A란 동업인데 B와 서로 동업을 했는데 A란 놈은 수가 두르면 착살 나게 돼 있어요. 오행상으로. 얘는 수가 두라도 괜찮아. 그런데 또 얘마저도 수 두르면 착살 나게 되면 둘이 다 동시에 동업해서 망하는 겁니다. 함께 해놓고. 이렇게 결혼해놓고 서로 빠닥 나고 이혼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좀 수가 들어와서 좋은데 얘는 예를 들면 극약에 그런 뭐냐 하다가 얘는 도중에 탈락합니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들어와서 수국이 됐을 때 물이 됐을 때 사주 얘 A판 B판에게 얘가 들어와서 수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얘가 단비 역할하면 니들이야말로 기가 막힌 궁합이다. 함께 동업하라 하는데 이것은 다 생략하고 무슨 띠끼리 좋았다 이 말에 이게 근거가 있냐는 게 개똥이라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통해요. 왜?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딱 어디서 누군가에 한번 꽂히고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저희 좋다고 해서 했는데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좋다고 했는데 화가 막 납니다. 화가 확 뒤집어버립니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띠를 갖고 보래. 띠를 갖고 보다가 태어난 일간이 있어야 돼. 일간 없이 보는 것은 허상입니다. 허상. 그런데 일간을 몰라요. 띠끼리만 이야기하니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진사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원진사는 나아요. 조금 그런 그런데 원진사도 그것도 크게 근거가 없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보면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원진살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일간을 갖고 봐줘야 한다. 사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막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얘네들이 어느 시 태어난 달을 잘 봐라. 달에서 얘들이 어떤 역할에서 그 북이 얼마만큼 커졌나 아니면 작아졌나. 사유축도 똑같은 건데도 큰 북이 큰 것도 있고 큰 북이 작은 것도 작은 뭐냐 금이 돌아서 작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화기가 목 담그면 금은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최소한 그 관계끼리는 봐줘라. 그것보다도 더 봐야 합니다. 천간에 있는 것까지를 더 봐줘야 그게 정확해요. 근데 거기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봐주고 사주 상담은 조금은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원판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글자가 있고 한 글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형상하는 경우도 있고 두 글자는 없고 한 글자 놓고 두 글자끼리 이게 삼합이 형성이 되는 반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신이 들어온 새 운에서 들어올 때 또한 공연 문제도 자세히 봐주라. 공역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삼재에서는 공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정확히 봐라. 그런데 그것은 쉽다. 왜? 기초만 알면 쉽다는 거예요. 지극히 쉽게 기초를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다는 거죠. 그것만 두서나가지만 딱 이해하고 아 이 관계구나 하고 나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더군다나 한쪽 사주에서 사주 원판에서 이렇게 한 글자가 삼합으로 되니 이거 사주특이 누워서 떡 먹는 겁니다. 왜? 이름 벌써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 갖고 비교하겠는데 누워서 떡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합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